인성이에요, 인성. 오늘은 한자로 시작을 해보자고요, 한자로. 네. 이게 도장인이에요, 도장인. 도장인. 우리가 도장 같은 거 파면 누구누구누구 인 이러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성은 일간을 생하는 거예요. 일간을 생하는 거. 일간.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볼때 이렇게 명조가 있잖아요. 명조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일간이고 대부분 일간 위주로 보죠. 일간 위주로 보는데 제일 처음에 사주 공부한다고 하면은 의심이라기보다는 의문점이 드는 거. 일간이 나냐? 이거 전체가 나냐? 이런 의문 든적 없어요? 내가 수일간이에요, 수일간. 수일간인데 나는 수일간이 그럼 이 나머지는 뭐야? 이런 걸좀 고심을 해보셨어야 됐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것도 나고 이것도 다 나예요. 근데 이 나머지 일곱 글자가 의미하는 거는 나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시공간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성립이 되려면 너가 있어야 되잖아. 너가 없으면 내가 없잖아요.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상대적인 거예요. 빛이라는 건 어둠이 없으면 빛이라고 말도 안 지어졌을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반대쪽에 항상 뭐가 있어야지 그 존재가 규정이 된다고요. 그 의미의 일간이에요. 그 의미의. 내가 지금 주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 당연히 이제 뭐, 당연히 나랑 동일한 운이 있으면 나와 똑같은 객체로 인정을 하는 거고, 뭐 비견겁재가 없다 이러면은 관이나 뭐 재성이나 다른 십성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랑 평등하게 가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관성으로 규정을 했다라면 딱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인성이래요.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할게. 자, 인성은 뭐냐면은 일간을 생하는 거. 나한테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이 명조에서 보면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이 그거예요. 십성 그 시리즈 중에서 이제 마지막 유튜브에 올라가는 강의인데, 그동안 항상 정편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은 뭐고 편은 뭐냐? 정은 뭐고 편은 뭐냐? 자,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정이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향이 달라서 다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균형이 맞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편의는 균형이 안 맞는 걸 얘기하죠. 치우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식신만이 이제 이 정편 중에서 이제 정에 들어가고요. 이거의 뜻은 뭐냐면은 일간을 기준으로 이게 중심이란 소리예요. 으로 움직임이 움직인다, 형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내 주변 상황을 다루려면은 정이 많아야 된다고요. 길신이 많아야 된다고요. 길신. 흉신은 뭐예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 사주에서 흉신이 많으면은 내 인생일까요, 그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그거를 좋다, 안 좋다라고 나눌 건 아니에요. 십성별 때 가장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 게 겁재, 뭐 이런 거, 상관, 뭐 편인, 편관, 편재,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를 대부분 흉신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안 좋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누시면 안 된다고. 세상에 좋고, 좋은 명, 안 좋은 명은 없어요. 사주팔자 볼때 제일 중요한 게, 팔자가 좋아요? 저는 그때 항상 고민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상담을 하다가 내가 막안 좋은 것들 찝어서 얘기하잖아요? 안 좋다기보다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로 팔자가 안 좋은 거냐고. 그럼 내가 딱 말문이 막혀요. 왜냐면 저는 배우기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좋고 안 좋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인 거고요. 3대 고서에서 이렇게 사주를 가르쳐도 거기에서 좋은 명이다라고 귀격의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벼슬을 했던 사람들 위주로 나와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나라에서 쓰임이 좋은 공무원들 사주 보고 좋다고 했다고요. 공무원들 몇 명이나 된다고. 근데 대부분 각자 그 명의 쓰임이 있잖아요. 있어야 되는 직업들이 있고.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봤던 직업 중에서 가장 최악의, 나름 이제 하기 싫었던 직업은 뭐냐면은 하수처리장에서 일하는 분들. 와, 그 일하는데 한번 터지니까 난리 나던데, 막. 거의 은가 바다로 막 이루어져 있던데.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데서 쓰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는 거는 다들 어디에선가 위치에서 쓰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는 거, 부모님들이 바라는 거, 대부분 회사에서 일하기를 바라고, 안정적으로 공무원하기를 바라고. 근데 거기에서 안 쓰인다고요. 그릇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낭비예요, 굉장한. 몇천 대 1, 뭐 몇만 대 1 공무원 한번 하는데. 근데 그 공무원 할수 있는 명들은 그렇게 굳이 노량진 가지 않아도, 예, 공무원을 할수 있어요. 자기 그릇이 된다면은. 놀면서 해도 되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분량을 딱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좋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쓰임 위치가 다 다르다고요, 우리들은. 이게 안 좋다라는 거 따지면 저는 여기서 편관도 있고, 편인도 있고, 상관도 있고, 식신은 없고, 예, 완전히 다 흉신인데 나는 죽어야지, 그럼. 예, 근데 살아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흉기신을 가지고 이렇게 좋다, 안 좋다, 일단 나누지 마세요. 예. 다만,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한테 있느냐, 혹은 상대방한테. 흉신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좋아요? 내 위주보다 상대방 위주로 돌아가잖아.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야. 난 흉신들 사랑해요, 되게. 예. 서로 이렇게 맞춰주거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한 명은 길신, 한 명은 흉신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좋아요. 한쪽한테 맞춰주니까. 서로 길신이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이제. 왜 나한테 안 맞춰주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정은 도대체 정인하고 편인이 이렇게 있겠죠. 정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뭐 정제든 뭐 아니면은 정관이든. 정이 있는 거에 특징이 뭐냐면은, 아, 이건 이제 정편을 나눠서 이렇게 할게요. 인성하기 전에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크게. 이거는 뭐냐면은 순차적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순차적이 아닌 거죠. 한 번에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자,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정인하고 편인이 공부가 다르다고요. 정인은 순차적으로, 편인은 순차적이지가 않다고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자, 그러면은 우리 초등학생 때는 맨날 100점 맞는 애들 특징, 편인이 많아요. 편인이 대부분 초등학생 때 두각을 확 나타내요. 막올백 받고 반에서 맨날 1등하고 초등학생 때. 정인들은 느려요. 순차적 순서 있게 하니까. 근데 뭐가 되냐면은 쌓여요, 이게 하나하나. 뭐 정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제가 불을 증식하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차곡차곡 쌓아가잖아요. 차곡차곡.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나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등학생 정도 가서 기초가 많이 필요하잖아. 얘네들은 한번 놓치면 어떻게 돼요? 못 따라가요. 다시 처음부터 쌓을 엄두가 안 나는 거지. 그게 정편의 차이예요. 정관은 뭐예요? 차곡차곡차곡 올라가서 승진하잖아요. 대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대리 위에 올라가서 뭐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건 정관이에요.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죠. 계단식으로 쌓았으니까. 근데 편관은 다이렉트로 올라가죠. 그런 직군에 꼭 있어요. 편관들이 일하는 직군을 보면은 그런 데 있다고. 나중에 막 독재 시대다 이러면 더 살판 나죠. 바로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이렉트로. 계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편이 있는 사람들은. 예, 순서를 무시하고 갈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한마디 해야지. 도대체 어떻게 부하를 교육시켰길래 나한테 바로 오게 하냐? 예, 부장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말단 사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잖아. 내 위에서 뭐가 막혀가지고 아이디어도 내고 뭐 계속 좋은 걸 내는데 허락을 안 해주니까 결제 거부하고 막 프로젝트 취소하고 내가 냈던 아이디어 다 무시당하고. 그래서 차장을 이렇게 바로 찾아가죠, 부장을. 그럼 이제 그 앞에서는 아무 말안 하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내리갈굼이 이렇게 내려오죠. 왜 무시하느냐? 그게 정관의 순차적인 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들은 항상 이렇게 계단을 밟아서 안전하게 가요. 안전하게. 편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죠. 한 방에 뭐가 잘될 수도 있다고. 근데 떨어지는 것도 한 번에 떨어지죠. 왜? 밑에 계단이 없거든. 밟고 올라온 계단이 없는 거예요. 사다리 그냥 놓고 올라간 거예요. 예, 사다리 위에서 밀면 못 올라가잖아. 예, 그게 이제 편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그런 큰 고비가 적어요, 굴곡이. 그러니까 사주를 보러 다니겠어요? 웬만하면 잘안 본다고. 나는 식신, 정제, 정관 이렇게 길신으로 돼 있는 사람 상담하면서 본적한 번도 없어요. 안 본다는 소리지. 왜? 볼 일이 없거든. 순차적으로 하니. 근데 흉신으로 다 치우친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 가서 도대체 왜안 되는 걸까요?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를 무시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 명리학도 이런 편에 치우친 사람들이 많겠죠. 예.
그런 차이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 명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죠. 아, 이게 문제였구나. 순서를 안 지키는. 근데 편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흉신들은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렇게 계단 밟고 사는 인생은. 답답하잖아. 그 틀에 짜여가지고, 프레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틀 누가 짜준 거예요? 저번에 관성 때 제가 얘기했죠. 기득권들이 만들어놓은 제도권, 제도, 법, 이런 거에 짜여진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제도와 법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국민들이 일을 해야지 자기들 기득권이 유지가 되니까. 회사에서 일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국민을 잘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법과 제도가. 자기들이 이제 기득권 유지하려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인성, 일간을 생받는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일간이 생받는데요. 자, 일간을 극해서 깎는 거를 관성이라 그랬어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별, 이런 식으로. 원을 깎아가지고 만든 게 관성이래요. 극하니까 이렇게 깎는 거죠. 적을 가지고 못을 때리는 것과 똑같죠. 극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생을 주는 건 뭘까? 생을 주는 거. 생을 받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받는데요, 받는다. 예? 도와주는 거? 예, 도와주는 거 맞아요. 인성 있는 사람 도움 많이 받아요. 왜 근데 인성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은, 편인들은 불쌍한 척을 하고 정인들은 요구해요. 예, 잘 받는 거지. 예, 편인들 불쌍한 척 얼마나 잘하는데. 아, 내가 요즘에 배가 고파가지고 막, 아, 이거 먹어. 이러면서 준다고 막. 예, 정인들은 왜 나한테 안 줘? 사랑을 요구할 때도 그렇게 요구하는 게 달라요. 예, 사랑을 요구할 때도 정인들은 당당하게 요구한다고요. 나한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편인들은 안 그런다고요. 네. 그 다들 애정결핍들이 있어요. 편인들이 못 받은 거에 대한 한, 못 받았으니까 이제 달라고 이제 그 불쌍한 척 하는 거지. 네. 부성애를 불러 일으키죠. 그래서 편인들은 남자도 편이 있으면 모성애를 불러 일으킵니다. 네. 그게 이제 불쌍한 척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생을 받는다는 거니까 뭐예요? 간단하게 해서 인풋이에요. 들어오는 거. 채우는 거예요. 일간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일간이라는 껍데기가,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냥 인간의 틀로 태어난 껍데기에 불과하다고요. 이거를 자꾸 채우니까 사람다워지죠. 점점.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덕, 규범 이런 거 따지게 되고, 언어를 활용하게 되고, 소통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소통, 언어가 없으면 우리 짐승이랑 똑같아요. 맞잖아요. 말이 없으면 짐승이잖아요. 그거 그냥. 옛날에 원시인들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점점 말이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발전이 된 건데, 그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채운다고요. 인성이 있으면. 인풋이에요.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따라서 인성의 가장 큰 특징, 큰 능력은 수용 능력이에요. 수용. 가장 이게 도드라진 인성의 특징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로부터 받아들여요? 인성 전에 뭐가 있어요? 관성이 있잖아요. 관으로부터의 수용력. 관은 뭐라 그랬어요? 사회라고 했죠. 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성들이 이뻐요. 태도가. 태도부터 식상이랑 달라요. 식상은 내가 뭔 말을 하면 확 튀어나오잖아. 식상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세요. 내가 말할 틈이 없어요. 말을 좀 던져주면 바로 튀어나오는데, 인성들은 수용을 한다고. 듣는 거에서 출발을 해요.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채우는 것부터. 그래서 이뻐 보인다. 그래서 관이 없다고 한들 인성이 있으면 그 수용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예. 말하는 입장에서는 막 신나서 말할 수 있죠. 이 사람이 태도가 돼 있으니까. 관인상생이 되는 여자가 이쁘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고서에. 최고로 치잖아요. 여자 명에서. 왜 그러겠어요? 말하면 다 수용해.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뭔가 여자한테 말을 하는데 얘 소방님하고 다 수용한다고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남자들이 봤을 때 이뻐 보이지. 그 고서의 모든 고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남자가 만들었잖아. 당연히 이쁘다고 최고로 치지. 남자들이. 여자가 만약 그렇게 만들었어 봐. 이렇게 나왔겠냐고 말이. 네. 이 능력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반박하지 않는 거. 근데 만약에 내가 관인이 뚜렷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같이 싸우잖아. 네. 바쁘면 네가 설거지 해야지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또. 네. 너만 일하냐? 나도 일한다 막 이러면서. 네. 그게 이제 관인하고 식상이 있는 사람들의 대조되는 면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런 이상한 놈들이 얘기한 것도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열받잖아요. 예,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거. 인성이 없으면은 인내를 얘기하기가 어렵죠. 인내를. 여기서 공부한다 이러면은 다 인내하는 거예요. 나도 얘기하고 싶고, 예, 선생님 말에 반박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내해서 다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인성들은 이게 정말 잘 돼 있어요. 만약에 인성이 없으면 그게 잘 되겠어요? 귀는 열어놓고 들으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입력이 잘 안 돼요. 입력이. 고장난 키보드랑 똑같죠. 키보드가 고장나 있으니까 어때요? 컴퓨터에 막 입력을 해야 되는데 빠져있잖아요. 막. 예.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인성의 특징이다. 그래서 인성을 굳이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그거예요. 문서, 자격, 그리고 공부. 이거 세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 자, 인성에서 받았대요. 뭘 받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유전적인 것도 포함을 합니다. 유전. 자, 유전적인 걸 포함한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시간. 받은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당연히 그 부모님도 받았을 거고 유전적인 계통을 타고 올라갈 수 있죠. 그게 인성이라고. 그래서 인성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빼다 박아요.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어떤 한 부분은 빼다 박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싫어하더라도 닮는다고. 아버지가 막 나를 어렸을 때 엄청 때렸어요. 때렸는데 나는 절대 안 때려야지 하는데 똑같이 체벌하고 있어. 도저히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넘어갈 게 아니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인성이 있으면 유전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고 낡고 오래된 것과 연관이 있겠죠. 전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승, 뭐 유지를 물려받다,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유지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물려받은 것 플러스 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성들은 오래된 거 좋아해요. 네. 재성하고 인성이 참 신기해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한 조선 왕실에서 100년 된 의자다.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인성들은 어때요? 아, 이 의자가 아 그런 의자야? 되게 막 귀중하잖아요. 되게. 근데 재성들이 바라보면 얼마짜린데 그래서 네. 식상들이 바라보면 앉을 수는 있냐? 예, 새 거가 훨씬 낫지. 뭐 이런 걸 따지게 되죠. 그 숭례문 예전에 화제 났던 거 아시죠? 숭례문 화제가 나가지고 그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했는데 그 용 그림이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숭례문 위에 이렇게 보면은 그 용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 용이 그 나중에 뭐 지금 찾아봐도 괜찮아요. 휴대폰에 숭례문 이렇게 용 그림 쳐보세요. 그러면은 용이 이렇게 옛날 용이 있고 최근에 복원한 게 있거든요. 그 멋있고 아주 휘황찬란했던 용이 되게 예, 용이 귀여워졌어요. 아니 용이 귀여운 게 말이 되냐고. 아니 용이면 이렇게 좀 위험이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옛날에 그 숭례문 그건데 근데 최근에 복원된 거 보면 귀여워요. 내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내가 화가 막 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귀여워야 되나 이게. 근데 그건 이제 인성이 바라보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인성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무인성들이 바라보면 어때요? 귀엽다고 막 좋아하지. 요즘에는 이렇게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훼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성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뿌리, 오래된 거, 내가 유지를 물려받는 거, 전통적인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성의 역할은. 그게 이제 관인상생이라고요. 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를 인성으로 보호한다. 인성으로 보호한다. 자, 그래서, 이 문서라는 것은, 이 도장인이잖아요, 도장인. 식상으로 이제 어떤 행위를 하고, 식상 생제를 해서 제라는 결과를 만들어요. 그리고 제라는 거를 만들었으니까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게 어떤 거다라는 이제 명칭을 관이라는 명패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인성으로 유지합니다. 문서화해서. 문서화. 예. 네. 그래서 사주에 재성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문서 형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돈과 연관되면 지적 재산권과 연관이 되겠죠. 기록이 된 거다. 기록이. 모든 게 다 기록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동영상 찍고 있죠. 이것도 인성이 하는 짓이에요.
제가 만약에 문인성이었으면 이런 짓 안 하죠. 네. 이게 제 직접 재산권이라고요. 인성들은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뭐예요? 이 문서의 돈은 이 무노동이잖아요. 무노동. 물론 요즘에는 정신노동도 노동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해주는데 지금 요즘 시대에 와서야 그렇게 취급을 해주잖아요. 예전에는 뭐였어요? 노는 거였지 그냥. 뭐가 힘드냐. 네. 그 막노동을 하거나 뭐 블루칼라도 이렇게 생산직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육체를 쓰니까 노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앉아서 일하는 건 일하는 걸로 취급도 안 했다고요. 화이트 칼라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뭔가 계급처럼 되어 있죠. 몸으로 일하는 거, 머리로 일하는 거 이렇게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인성들은. 당연히 이제 자격은 나중에 정편하면서 좀 더 세분할 거고 공부는 인성의 공부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채우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실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면 너무 비약이긴 한데 실전과는 거리가 있는 이론 공부다. 이론 공부. 머릿속에 채우는 공부.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받아 적고 있죠? 이거 다 인성의 공부예요. 주입하는 거라고요. 머릿속에다가. 그게 생받는다는 소리.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론으로 끝나면.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인성이 있는 사람들의 명이 향방이 결정이 된다고요. 자, 당연히 이런 형은 인성을 먼저 차용하는 쪽은 대부분 문과 쪽이에요. 문과 쪽. 과로 치면은 입과 문과가 나눠져 있잖아요. 대부분 문과 쪽입니다. 인성의 반대편에 있는 건 뭐겠어요? 인성의 반대편에 있는 거. 식상. 그게 관계를 따지자면 식상하고 재성이 있겠지만은 재극인을 하니까요. 일단은 얘가 인풋이니까 식상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아웃풋이잖아요. 내보내는 거예요. 채워가지고 내보내는 거. 자, 만약에 인성만 있고 식상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채우기만 할 거 아니야. 압이 엄청나게 있죠. 근데 식상이 나가는 출구가 없어. 이 탱크가 이렇게 막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예,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배운 건 많은데 활용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막 이 사람이 한 얘기 잘 들으면 지나간 말로 이렇게 드는 건 많은데 말을 하는 게 안 돼 있으니까 추구가 안 돼 있으니까 예, 그 활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술자리 같은 데 가면은 박사가 돼요. 여기서 무식상이다 만약에. 아, 저한테 배운 건 많을 거 아니야. 맨날 강의 듣고 막 들은 건 많잖아. 근데 막상 이렇게 사주 꺼내놓고 보라고 하면 못 봐요. 왜? 식상이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말이 이상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근데 술 좀 먹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방언 듯이 막 나와. 그게 이제 식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있으면은 반드시 식상이 있어줘야 이 내용들이 소화가 돼요. 반면에 이제 식상 안 있고 인성이 없으면 뭐예요? 예. 뭔가 말을 하는데 안 차 있잖아. 예. 그래서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고요. 말하는 것도 퀄리티가 있어요. 말하는 것도.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이러면 다 느껴지죠. 우리들은 초등학생하고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예. 맨날 게임 얘기하고 만화 얘기하고 노는 거 얘기하고 그런 게 이제 그 수준인 거예요. 초등학생들의. 그리고 어른이 됐다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니죠. 다 수준이 똑같진 않잖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래서 20살 되면은 이제 막 자기들은 어른 됐다 그러는데 애잖아.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난 20살 때 애가 아니었어. 나는 아니어가지고 다 무시하고 다녔어요. 저게 무슨 어른이냐 이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을 때였는데 그게 이제 인성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중하려고 해요. 계속 채워지고 이렇게 높아지니까 일단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고개가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남들 볼 때 이러고 보고 있어요. 이러고. 이게 관인상생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잘 안 내려가요. 이렇게. 그게 이제 인성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문서화 해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내 자산이 되고 가치가 돼요. 우리가 일기 쓰는 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문서화 하는 거예요. 문서화. 문서화 해두면은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가 있다고요. 우리 공부도 문서화가 돼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다 다 저장해 놓으면 언젠간 꺼내서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 인성이 많으면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는 건 나를 채워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인성이 많다고 해서 수능 시험 잘 보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성이 많다고 해서 공무원이 다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인성은 말 그대로 인풋의 공부이기 때문에 검증할 방법이 좀 약하죠. 검증하려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인풋만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요? 당연히 식상이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는 거예요. 식신 하나만 있어도 이것만 잘 돼 있어도 전교 1등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문제를 누가 더 잘 푸느냐에 그게 있지. 그게 수준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인성들을 보면은 인성하고 식상이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해요. 만약에 그룹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누가 가르쳐요? 아니, 인성들이 아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잘 가르쳐. 내용 들어보면은 뭐 얘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어. 그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 문제잖아. 어? 어떻게 알았어? 여긴 신기해하죠. 왜? 들어있는 게 없잖아. 인풋으로. 근데 실제로 시험 보면 여기가 훨씬 고득점이에요. 훨씬. 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고 있거든. 문제 푸는 거 실전에서는 이게 훨씬 강하거든.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전형이에요. 식상은. 이론형이 아니라 실전형이라고요. 식상들은. 그래서 이과 쪽에 더 가깝죠. 실전형이니까. 바로 해보니까 알잖아요. 인성도 운동선수가 되고 식상도 운동선수가 돼요. 자, 근데 식상만 있고 인성이 없다. 그럼 운동선수를 은퇴하면 할 게 없어요. 그 선동열 감독이 옛날 그 되게 잘 던졌잖아요. 예. 근데 이걸 잘 던졌는데 이제 제자가 나타나서 가르쳐 달래. 어떻게 하면 공 던질 수 있는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따라해봐 이러고 하는데 어떻게 따라해 그거를. 왜 안 되는 거예요? 인성으로 기록, 이론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를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이제 뭐 인성이 있는 코치라던가 자기가 인성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으면 알려줄 수 있죠. 힘은 여기서 이만큼 주고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서 끝 뭐 볼 끝을 놓을 때 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체계화가 되어 있어요. 이론으로. 그게 인성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인성이 발달되어 있으면은 끝나고 나서 코치나 뭐 가르치는 쪽으로 또 전향이 가능해요. 그게 인성의 역할. 실전하고 이론하고 실전을 이론화하고 이론을 실전화하고 그래서 이런 거 두 개가 조화가 잘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인성들이 이런 식상이 없으면은 참 사는 게 많이 고달파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상이 없고 인성이 발달된 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시킴 나와서 강의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아니 출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깔때기 같은 통로는 이렇게 있는데 나가는 게 없으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 뚫려요, 여기가. 계속 뚫어.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안 써보면 어떻게 그게 활용이 되냐고. 그, 키우던 애완견한테 앉혀놓고 너는 사주가 어떻게 되지? 하고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고. 걔한테도. 걔 생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너는 관인상생, 그래서 애교가 많구나. 막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고. 네. 그게 이제 그게 식상이에요. 그게 하다 보면은 만들어져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여기서 배우는 걸 끝내지 말고 해보라고 주변 사람한테.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딱 3개월 하니까 이제 엄마가 너 그거 업으로 해라. 20살 초반에. 예. 진짜로 재능을 보신 건지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거는 뭐 이제 제가 이번에 설날에 가서 한번 이렇게 청문회 형식으로 해볼 예정이에요. 막 식신 제살이 되는 게다. 뭐 휴지 뜯고 난리 나겠지 뭐 이렇게 깽판 쳐져 있고 막. 예. 그리고 맨날 맞고 막 주인한테. 그 성이라는 거는 인간 십성이라는 건 인간한테만 통용이 되는 거예요. 열 가지 성질, 성, 본성 이런 것들. 동물들한테는 본성이 인간만큼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인간만이 열 개를 나누고 그 중에서 또 22개 한자를 써가면서 그 힘의 움직임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냥 동물에서 끝난다. 예, 뭐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엄연하게 말하면 동물이에요. 예, 그 경계는 구분하셔야 된다. 대신에 친밀도가 엄청나게 높죠. 자 그러면은 정편으로 좀 나눠가지고 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지. 정의는 수용 능력 중에서도
보편적이고요. 일반적이고요. 상식적인 수용 능력이에요. 자,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요, 정인들은. 상식을 벗어나는 게 안 된다고요. 지극히 평범하죠, 정인들은. 예, 그러니까 정인들이 사주학을 보면 어떤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난 학문이 되는 거예요. 미신이죠, 바로. 아니, 저거 미신이야. 예, 그러니까 정인들이 이 학문을 접해가지고 꾸준히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런 수용 능력이 어때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꾸준히 오래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체를 만약에 뭐 100을 배운다. 이 100을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정보의 수용할 때는 중요도를 이렇게 크게 나누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관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해될 때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결국엔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정인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회적 진로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될 수가 있죠. 부모님이 얘기를 해도 어때요? 순차적으로 다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타당하지 않으면 타당할 때까지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정인은 느려요. 그런 게 수용이 되는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느린 대신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편의는 어떻겠어요? 네. 이게 없어지죠, 아주. 다 편인이지, 여기 뭐. 네.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 특별한 수용이에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일관성은 떨어지죠. 같은 수용 능력인데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주 한번 보러 갔다가 훅 빠져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게 말이 되지? 네, 일반적이지 않은데 확 속도감이 이렇게 빠져든 거예요. 말에 꽂히는 거예요. 정인은 웬만하면은 어떤 것에 꽂히지 않아요. 웬만하면은. 근데 편인은 훅 빠져들어요, 그냥. 예. 네. 그래서 아주 팔랑귀 기질이 있습니다, 편인들이. 조심하세요. 그 자칫 잘못하면은 저기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에 훅 빨려 들어간다고. 복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왜 제가 복이 많아요? 이러면서 이제 가서 보니까 어느 순간 절하고 있고 막 자기도 모르는 게 예. 네. 막 제사 지내고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게 대부분 편인들이에요. 정인은 그렇게 안 가져요. 아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된다니까. 복이 많으세요. 아 당신도 많네요. 이러고 그냥 간다고. 예. 네. 그리고 뭐예요? 편인들의 그 뭐 문제라면 문제가 뭐냐면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아세요 혹시? 말이 좀 어렵나? 예.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요. 그 사람 한 면만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런 기질이 있어요. 표본을 추출해서 뭐 연구 쪽으로는 아주 뛰어난 성취를 발휘할 수 있어요.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전체를 판단하는. 뭐 우리가 그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뭐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인가. 일부 표본 추출해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요. 잘 얘기하면은 그런 연구 쪽에서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네, 잘못 판단, 성급하게 판단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인성을 문서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편인 같은 경우는 놓쳐가지고 잘못된 오류가 많은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인이 있는 사람이 편인이 오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역수를 하는 사람들이. 문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약을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그 밑에 이렇게 딱 있는 거를 못 봤다던가. 그 보험 같은 거 광고할 때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책임 안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빠르게 지나가잖아. 5초 만에. 그런 것들이 이제 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들이 잘만 발현되면은 아주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역학을 알려줘요. 역학의 파트가 굉장히 많죠. 음양오행, 천간, 지지, 십성, 격국, 억부 뭐 이런 것들이 다 예, 까마득하죠. 막 언제 다 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편인들은 뭐예요? 그 중에 하나에 꽂히는 거예요. 하나에, 일부에. 그리고 그거를 특화시켜가지고 파고들어요.
나는 십성의 대가가 될 거다. 이렇게 파고든다고요. 정인들은 그렇게 안 가져요. 골고루 다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정인들 나중에 자식 나오면은 편식 못하게 만든다고. 다 먹으라고 한다고. 막 먹기 싫어 죽겠는데 콩도 다 먹여야 돼. 싫어하는데. 근데 편인은 어때요? 아유 뭐 애한테 그런 걸 하냐고. 맨날 나이가 30인데 소세지 반찬이야. 예, 그게 이제 편인이에요. 저도 당연히 편인이 있죠. 편식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다 편인 있을 거 아니야. 다 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아하는 것만 먹고. 근데 편식하면 왜 건강이 나빠져요? 예. 편식하면은 건강이 나빠진다고 얘기하죠. 아, 편인 도식하잖아. 편인 도식. 도식은 뭐예요? 식신을 무력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반찬 골고루 먹으라 할 때 골고루 먹어야 돼요. 예. 절대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거를 한 발짝 떨어뜨려 놓으면 건강이 찾아와요. 먹기 싫은 걸 하나라도 더 먹으면. 근데 그것들을 나이 먹고도 잘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옛날에 싫어했던 뭐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질문하세요. 잠깐 질문 타임을 좀 가져야겠어. 아까 정인인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오면은 네. 문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편의인이 있는 사람이 정인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럼 문서의 오류를 바로 잡는 쪽으로 가죠. 네, 반대로 생각 아니 그냥 평범하게 보세요. 평범하게. 아, 그러면 편의 때 편의인이 오면 어떻게? 편의인에 또 편의인이 오면요? 그러면 이제 좀 불순해지죠. 문서가 잡다해지고. 예. 네. 예. 네. 네. 그러면 뭐예요? 인성은, 자, 보세요. 이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당연히 식상은 실천이겠죠. 행동이고, 이거는. 자, 그러면은, 인성은 왜 그,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냐면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생각하는 힘이 있다는 거는, 여기 CPU가 성능이 좋다는 소리예요. 회전이 된다고, 두뇌 회전이. 편인들이 그래서 빨리빨리 머리 회전이 되는 거고 정인은 느린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한단 말이에요. 문인성은 뭐예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시키면 바로 두각을 바로 나타내요. 예.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시키면은 좀 딜레이가 돼요. 버퍼링이 걸려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밖에 여기 앞에 나와서 발표하세요 하면 그냥 발표하면 되죠. 인성이 많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실수하진 않을까? 내가 옷은 제대로 입었나? 얼굴에 잡티는 없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지고 식상을 극제하는 거죠. 근데 무인성은 뭐예요? 바로 한다고요. 그냥 생각 없이 할 수 있다고요. 가장 단순하게 살 수 있는 구성인데 인성이 들어왔대. 그럼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막 과거의 옛날 생각들이 막 나기 시작하죠. 내 나를 되돌아보게 되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식상을 잘 쓰는 명이 들어오면은 신왕 하면은 좋은데 신약 하면은 오히려 식상이 억제당해서 능력 발휘를 못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구조마다 달라요. 정편인 다 있으면요? 네,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네, 이럴 때는 길이 헷갈리죠, 내가 가는 길이. 정인이니까 뭐예요? 순차적으로 가서 공무원이든 취업이든 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편인은 뭐예요? 야, 공부해야 되는데 사주 공부가 너무 재밌네. 예, 이런 사람 많아요, 은근히. 종편이 혼잡돼서 자기 공부 못하고 다른 이상한 공부하고 있다니까. 예,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고 막 떨어지고. 예, 떨어지는 이유가 왜 공부 안 했어요? 하여튼 사주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제가 몇 번 봤어요. 진짜예요. 하나의, 그러니까 뭐든지 혼잡이 되면은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을 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그러니까 둘 다 맞으니까. 나는 사무 내근직도 괜찮고 영업직도 괜찮아. 혼잡이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둘 중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당연히 사주를 보고 어떤 걸 택하는 게 더 좋은지 조언을 해줘야죠. 너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자, 근데 인성은 특히나 뭐 신왕 신약 얘기하죠. 일간이 이제 근이 있어서 힘이 있을 때랑 근이 없어서 이제 신약할 때 이 신왕 신약이 특히 인성에서 조금 중요하게 그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성은 뭐냐면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것. 내 의지랑 상관없이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내 의지랑 상관없죠. 힘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님 원망하잖아. 왜 나를 낳아가지고? 그 진짜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난 태어난 거라고요. 인성이 따라한 거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나한테 뭔가 주어졌다는 소리예요. 뭐 부모님의 기대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나의 생각도 주어진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나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것들 있죠. 생각이 많아서 힘들 수가 있다고, 인성이 많으면은. 자, 그래서 인성이 많다, 많으면은 이 많은 인성을 해결해 줄 뭔가가 필요해요. 주어진 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많은 뭐예요? 주어진 거잖아요, 그 생각들이. 그거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신왕하면은 이거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신왕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크다 그랬잖아, 이게. 큰데 주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소화를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채워가지고. 신약하면은 어렵죠? 예, 네, 신약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많다. 그러니까 제일 사주 공부하면서 임상하면서 제일 많이 까이는 유형들이 있어요. 욕먹는 유형들. 욕먹는 사람들. 대부분 인성이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인다자, 뭐, 인왕자 이러면서 까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대부분 신약한데 인성이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인성을 소화 못하니까 인성에 의존하게 돼요. 의존. 소화를 못하니까 내가 거기 휩쓸린다고. 의존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마보이가 되죠? 의존하려고 하죠,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만약에 마마보이가 아니야, 이 사람이 인성이 많은데 엄마랑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항상 의지하려고 해요. 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예, 만약에 근데 진짜 엄마한테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친구한테 엄청 욕먹죠. 자기야, 오늘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잠깐만, 내가 엄마한테 전화 좀 해보고 허락을 받아야 돼. 얼마나 그 남자답지 못해. 결혼까지 했어. 막 엄마랑 싸워. 막 이제 와이프가 엄마랑 싸워요. 그 이제 고부 갈등이잖아요, 전형적인. 당연히 엄마 편 든다고요. 네가 잘못했다고 하라고. 예, 막 용돈 보내줘야 되고. 고부 갈등이 예고돼 있죠.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예, 아내한테 의존하는 겁니다, 아내한테. 그게 인성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때야 돼요? 근이 있으면은 소화가 바로 돼요. 그래서 근이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벼락치기를 굉장히 잘해요. 예, 근이 있어 신앙하면은 인성을 빨리 끌어다가 써요. 예, 대신에 좀 휘발되죠, 다. 이게 소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 남자들은 반드시 식상이라는 배추구가 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언제 이제 이걸 다 소화하냐면은 근이 들어올 때나 식상운이 올 때 이 많은 인성을, 이 원료들이죠, 재료들, 인성이니까 이게 다 들어와줘요. 이렇게 신왕하거나 이렇게 식상운에서. 그러면 그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소화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죠, 그 공부들로 인해서. 네. 그러면 이제 뭐 인생 폈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저기 선생과예요, 선생과. 인성을 흡수해서 식상으로 발현한 사람들 다 선생님이에요. 강사, 가르치는 직업군. 이론을 실전화하는 거니까. 저도 인성운에서 지금 식상을 쓰고 있죠. 제가 흡수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성은. 신약한데 인왕이면은 예, 마마보이다. 예. 욕먹어요. 왜 욕먹겠어요?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다 해줘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예. 자기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고집은 또 얼마나 세겠어요. 예. 인성은 자, 관을 보호해요. 관을 보호, 유지 예, 하기 때문에 관이라는 건 나의 틀이죠. 나의 고정 사고 방식이죠. 전통이죠.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인성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틀, 내 성격, 내 고집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보호 본능이 굉장히 뛰어나죠. 네.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 당연히, 아니, 우리가 좀 모든 삶이 적당한 타협이잖아요. 내가 안 웃긴 개그하는데 여러분이 웃어준 뭐예요? 타협한 거예요, 개그랑. 하하하 이러면서 코드를 맞춰준 거라고. 사회생활은 원래 그렇게 섞이면서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게 안 되죠. 욕먹기 딱 좋은, 예, 사회생활에 문제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관인상생이라 그래요, 관인상생. 관이 인성을 통해서
그 문서화된 자료들을 통해서 틀을 유지하는 거라고요. 우리 법이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 체계가 딱 정신 체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 문서화 해놓은 거예요. 누가 봐도 아 그렇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게. 만약에 이런 인성이 없다면, 인성이라는 기록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바뀔 수 있잖아.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공증이라고요. 이 관인상세는. 자, 관은 뭐예요? 이거 직이라고 얘기했죠. 직, 자리. 주어진 이 주어진 자리예요. 인성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요. 굉장히 안정도가 높아요. 관을 보호하는 관인상생형으로 되어 있으면은. 한번 내가 취직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꿰차잖아요. IMF 때 다 털려나가도 이 자리는 절대 안 깨져요. 왜 안 깨지겠어요? 인성으로 공부했으니까 경쟁력이 뛰어난 거예요. 대신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틀이 너무나 이렇게 뚜렷하게 형성이 돼 있죠. 이거 말고 딴 거 절대 못해요. 그 우리가 취직을 해서 어떤 일을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오래가 굉장히 자리가 굳어져서 머리가 그쪽에 맞춰져 있어요. 갑자기 그 지시 잘 받고 이쪽 업무 처리하던 사람이 은퇴를 해요. 갑자기 은퇴를 하는데 식상으로 막 뭔가 사업을 벌려야 돼. 되겠어요 그게? 그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어져 있으니까 그거 말고 딴 게 안 되는데 왜 자영업을 아니 그 자리에서 부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 치킨집 하면 되겠냐고. 사장님 여기 닭 한 마리요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여기 왜 이렇게 서비스가 안 좋아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감히 부장한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관인상생들 이게 안 된다니까 숙이는 게. 그 예전에 땅콩 사건 알죠? 조연아 그 조연아 부사장인가? 이렇게 고개 숙여서 보니까 입이 어때요?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무서운 사진. 그렇게 된다니까요. 알아요 사람들이. 진짜로 얘가 서비스 정신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지. 네, 당연히 망하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 조그만 데라도 취직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와이프한테 돈 다 줘가지고 네가 장사해 나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게 관인상생으로 돼 있다라는 거는 자기 자리는 튼튼하게 유지가 되지만은 벗어나는 게 안 된다. 굉장히 고지식한 거예요. 성격 변화가 안 돼요. 바뀌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들을 이제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득권. 보수, 기득권.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돼요. 정치 보수 말고요. 내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격국 얘기도 그때 했지만은 월이 중요하다고 했죠. 월이 중요하다는 건 사주가 있겠으면 이 자리. 이 자리가 관이 있는데 인성, 관인상생이 돼 있느냐, 이 자리에 인성이 있는데 관인상생이 돼 있느냐가 다르다고요. 여기는 직업궁이에요, 직업궁. 주어지는 거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관이 먼저, 여기에 관이 있으면 자리가 먼저 주어진 거예요. 합격이 먼저 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합격이 되고 나서. 근데 여기 인성이 있으면은 내가 그 공부를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자리가 주어진다고요, 관이 있으면. 만약에 여기 인성이 있는데 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언제 쓸지도 모르고 박사까지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세운이나 대운에서 관운이 딱 들어오면 그때 취직이 되거나 자리가 주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여기 인성만 있고 관이 없으면은 내가 공부한 것만으로도 대우 받기가 어려워요. 관이라는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사주에 화도 없어 봐요. 뭘로 보여줄 거야? 똑똑한 걸 세상에 알아줄까? 못 알아주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름을 못 남기고 간 사람이 많겠어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아픔이 뭔가. 인왕들의 아픔은 뭐예요? 관이 없는 인왕들의 아픔은. 공부는 정말 많이 한 뛰어난 사람인데 세상에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예. 이거 굉장한 아픔이 있죠. 그 얘기 바로 해주면은 울진 않을 거고. 예. 그리고 식상을 극한다. 식상을 누른다. 자, 식상은 일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거 뒤에서 잡아당기는 게 이렇게 되어 있겠죠? 예, 당연히 튀어나가려고 하는 건 식상이고요. 땡기는 건 인성이에요. 인성이 식상을 극해서 땡겨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만들어줘요. 자, 상관은 말이 어때요? 상관은 막 튀어나가죠. 예.
제가 요즘에 제가 상관이 있다 보니까 상관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대화를 해보면 상관들은 바로 티가 나더라고. 사람을 묘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그게 있어요. 묘하게. 그래가지고 나도 설마 이랬었나? 막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분명 예상한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그 예상한 답을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이 이렇게 내가 예상한 답이 온 게 공격적으로 확 와요. 나는 이 사람한테 예의를 차려도 이 사람은 나한테 예의를 안 차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사적이에요. 아닌데요? 뭐 이런 게 상관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말 자르면서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이런 인성을 갖추게 되면은 이게 나가는 걸 잡는다고, 뒤에서 잡아당긴다고요. 인성이 많고 식상이 약하다. 무대 공포증이에요, 이거는. 100%. 앞에 섰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당기는 거, 이게 맞을까? 긍정적으로 발현되면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검증하게 만들죠. 인성은 식상을 검증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인왕들 보면은. 인왕들이 사람 사로잡는 건 논리로 사로잡아요. 이론적, 논리적. 이런 것들로 꽁꽁 묶어요. 이 사람이 꼼짝 못하게. 숨 막혀 죽어요. 인왕들이랑 같이 살면은. 같이 살아보세요, 나중에. 예. 물론 이제 비겁이 이렇게 튼튼하게 있어주면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 심약한데 이걸로 확 되어 있으면은 사람 숨 막히게 하는 기질이 있어요. 왜? 논리적이거든. 이 사람이 뭘 잘 잘못했는지 검증을 하거든, 막. 예. 그래서 이렇게 상관 패인 데 있으면은 뭐 그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사나 뭐 이런 거랑 잘 어울리죠. 예. 옳고 맞고 틀리고 이런 거. 당연히 정치 쪽이랑도 연관이 돼요. 상관 패인 데 있는 명들. 잘못됐다. 이거 검증해야 된다. 논리. 그러니까 토론에서는 이런 분들 못 이겨요. 이렇게 착시 식상이 나가는 게 잘 잡혀 있는 명들을. 그래서 이렇게 식상으로 행위한 것을 이론화하고 검증하고 다시 문서화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3번은 이제 비겁을 생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처음에 말했어요. 비겁을 생한다는 거는 소화 능력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남을 돕는다라고 얘기하죠. 남을 도울 때 가장 좋은 구성이에요. 인성을, 내 인성 나한테 물려, 내가 물려받은 거죠. 인성이니까. 근데 그게 비겁한테 갔잖아. 예. 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겁재를 생하든 비견을 생하든 어쨌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를 준다는, 아낌없이 준다는 소리예요. 아낌없이 다 퍼줄 수 있어요. 또 아니라. 이게 이제 인성의 능력이고, 아이고 이거 시간이. 그 아까 편인에 대해서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편인은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추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이 아니라 그 가장 많이 그 하는 게 의심이거든요. 편인들은 끝없는 의심. 예.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 때문에 불확신이 있어요. 전체 파악이 안 됐으니까 일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의심, 그런 것 때문에 의심을 한다. 그래서 정의는 자격을 갖추는 거 우선시하고요. 라이센스를 따는 거. 의사 같은 거 하려면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 편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 전문화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최고의 실력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의대가 있고 한의대가 있으면 편인들은 한의대를 가는 거고 정의들은 의대를 가는 거예요. 면허증만 나오면 되잖아. 근데 한의사가 면허증이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물려받고 계통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전통 계승을 한 거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편의 눈이 먼저 오고 정의 눈이 와요. 아 이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최고의 전문가가 먼저 되고 나서 라이센스를 따려고 하는. 예. 뭐 거꾸라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지금 정의 눈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인성이 이게 이제 정보이고 문서예요. 이거 왜 안 나와? 정보이고 이것도 안 나오네. 근데 여기에는 현실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뇌피셜이잖아. 내 그냥 생각이고 망상으로 끝나잖아요. 여기 이제 식상이 있으면 이제 현실적으로 실기화 할 수 있는 거고, 여기가 가치를 가지려면은 당연히 재성이 개입이 돼야 돼요. 재극인을 해줘야 돼요. 문서에 충격을 한번 가해줘야 돼. 깎아줘야 된다고, 문서를. 그러면은 현실화가 되죠. 자, 문서는 이거는 부로 치면 땅문서죠. 근데 어떤 땅문서냐면 그린벨트에 있는 땅문서예요. 돈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물려받는다고, 부모님한테. 예, 재성이 없이 이렇게. 근데 재성운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서에 현실적인 가치가 부여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린벨트 해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주에 재극인이 돼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실에 부합이 안 되는지 되는지를 따져요.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답다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이게 재성이 그걸 한다는 건 결국에는 거리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재성과 멀다. 인성이 가장 멀어요. 십성 중에서 재성이 가장 멀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 얘기 좋아하는 건 다 재성이 발달하면 돈 얘기 다 좋아하겠죠. 인성들은 돈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 척하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세상에. 근데 막 내가 그런 거 받을 사람으로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인성들은, 인성이 발달된 사람들, 나를 뭘로 보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인왕들 잘 보세요. 돈 주면 야 이거나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걔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받아주세요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이러면서 이제 받는다고. 그게 인성들이에요. 근데 앞에서 사라져요. 이제 돈 주고 와서 사라지죠. 그러면 이제 뒤에서 세요 이러고, 얼마나 줬는지. 그리고 이제 얘가, 내가 한 10만원 생각했는데 얘가 20만원 줬다 이러면 막 끄덕끄덕 기분 좋아하죠 이제. 근데 10만원 생각했는데 5만원 주면 아 이 자식이고 막 이렇게 속으로 욕한다고. 그러니까 이들 앞에서는 돈 얘기 직접적으로 꺼내면 안 돼요. 굉장히 고중합니다. 이게 높아요, 정신 레벨이. 높은지 안 높은지는 봐야지 알겠지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십성이란 게, 사주란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잖아요.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인식이 다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지가 보인다고요. 행동들이 보이고. 자, 그리고 하나씩 해보자고요, 이제.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해볼게요. 대표적인 거 몇 개. 정인하고 정관. 이 가장 아름다워요. 관을 인성으로 유지하는 거고, 굉장히 일관성 있게 오래 갈 수, 평생 갈 수 있는 직업이죠. 뭐 얘기하면 직이죠, 직. 이런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쌓인 게 굉장히 많죠. 우리가 쌓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은퇴하고 나서 예, 연금이 나오잖아. 예, 연금, 이 사람은 삶이 보장돼 있어요. 예, 계단으로 올라가서 쭉 가는 게 보장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지위도 만들어지고요, 학식도 갖추게 돼요. 길신이 얼마나 좋은데, 가장 평범하고 문제없게 살 수 있는 이들은 다 길신이에요. 예,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사주 통계를 낼 수 있다면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바로 보일 거예요. 많이, 어떤 애들이 많이 태어나요, 지금? 비겁 다자. 비겁이 많은 사람들, 식상이 많은 사람들. 경쟁 사회인 건 너무 당연하죠. 비겁이 많으니까. 식상이니까 뭐예요? 사회 제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욜로족이라고 얘기하죠. 회사 생활 찾는 게 안 된다고요. 근데 정인이 평관을 만나요. 이거 뭐예요? 이거 위기잖아요, 위기. 그냥 평관이 사주에 보이면은 어디에 평관이 있다도 아이고, 항상 삶이 위기네 이러면은 다 알아서 알아들어요. 예. 삶이 위기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은 다른 거 보고 또 돌려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것도 수준이 맞아야 돼요. 사주 봐주는 것도. 이 사람이 수준이 높으면은 그냥 개떡같이 얘기해도 바로 알아들어요.
아, 평만 있으면 뭐예요? 내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알아듣죠. 맞아요. 항상 위기였어요. 항상 예측하지 못한 뭔가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자, 이 위기를 정인을 만나면은 위기가 어떻게 돼요? 극복이 돼요.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인성은 인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내. 이런 꼴로 된 사람들은 인내심이 굉장히 뛰어나요. 힘들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하면 나중에 다 해결돼요. 인성이니까 누가 해결해 준 거예요? 엄마. 엄마 같은 사람.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육신통념할 때 정인이 엄마라고 했잖아요. 아, 정인이 원래 정인이 엄마여야 되는데 정인 같지 않, 인성 같지 않은 엄마들도 많잖아요. 사주에 재간밖에 없으면 뭐가 엄마예요? 재성이 엄마일 수도 있어요. 관이 엄마일 수도 있어요. 관이 엄마면 어떤 거예요? 자식 구속하는 엄마지. 관으로 묶어놓잖아. 여기에서 못 벗어나게 하잖아. 그 십성 하나만 가지고 보지 마세요.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주에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은 그게 다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수일간에 여기 금이 있고 여기 화가 있다. 여기 월주가 이렇게 있고 멀죠. 인성이. 인성이 엄마인데 멀어요. 방치하는 엄마예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엄마가 막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거 압박하고 학교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막 생활하는 거 통제를 많이 했대. 그러면 이 재성이 엄마가 되는 거예요. 정제라는 틀로 딱 구속을 한 거라고요. 그럼 이걸 엄마를 가지고 이게 나머지 흥변해야지 이제 엄마가 어떤 사연인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직도 연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배성을 묻지 마세요. 재성이라고 해서 다 아빠가 아니라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 인성의 역할을 한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할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가족관계에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정인이 있다는 거는 누군가 도와줬다는 소리예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친구가 도와줬든 누가 도와줬든 야 이거 사업 자금 써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 도와준다고요. 인성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다. 후원자가 있다. 위기의 순간에 아 그러니까 평관이 있고 정인이 있으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마 이런 사람이 만든 속담일 거예요. 속담 보면 그 십성이 다 보여요. 네. 편인하고 편재가 있다. 이거는 투기의 형이에요. 한방형이에요. 한방. 재성은 뭐예요? 합방의 뭐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 그랬잖아요. 전체를 보고. 편인은 뭐예요? 편인 꽂힌다니까요. 하나에. 이거 굉장히 이런 구성은 뭐냐면은 굉장히 팔랑기예요. 네, 최고의 팔랑기. 뭐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욕심. 꿈을 펼치는 거. 이런 거에 관해서 팔랑기라고요. 혹시 여기 둘 다 있는 사람 있으면은 저기 조심하세요. 항상. 네. 다단계에 제일 많이 가는 유형이에요. 다 다단계 하는 사람은 사주면 다 이거 다 있어요. 이렇게. 네.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정인 하나만 있어도 안 그래요. 네. 이 사람들은 근데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면은 처음에는 의심해요. 편인이니까.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요. 의심은 차라리 의심 안 하면은 괜찮은데 의심을 하면은 해소만 시켜주면 끝이야. 해소가 되면 확신이 된다고, 확신.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돼. 오, 대박이다, 이러고. 근데 정인은 뭐야? 아, 그냥 싫어. 그냥 싫다는데 무슨 설득을 할 거야?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들은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빈틈이 다 있어요. 그 빈틈을 이제 상관들이 보고 있어요, 이러고. 상관들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빠냐고 어디에 빈틈이 있나 봐요. 바로 치고 들어가죠. 아, 이것만 해소해주면 되겠다. 조심하세요. 이거는 잘못된 문서예요. 오류 있는 문서예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에 훅 빠지는 거. 차라리 정제까지 보면은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재성들이 정제든 뭐든 이렇게 개입이 돼줘야지 현실감을 가져요. 내 생각 이상들의 편인격들이 가장 큰 특징 이상주의자, 망상주의자예요. 유토피아를 꿈꾼다고요, 그들은. 근데 그 망상에 현실감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욕먹기가 좋아요. 예.
재성으로 현실, 그러니까 재성운에서 그들은 깨달아요. 아, 내가 생각하던 이상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산다. 한쪽은 재성이 있어줘야지 계산하는 능력, 현실 감각 이런 것들을 가지게 돼요. 네. 여기 재성 없는 사람은 반드시 재성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네. 편인하고 식신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도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효인이라고 얘기해요. 편인으로 식신을 무장해제하는 거죠. 식신은 뭐예요? 최고의 수성이 길신이라고 얘기, 최고의 길신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나 일간을 지킬 수 있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식신 하나만 있어도 건강이 보장돼 있어요. 건강이. 근데 이렇게 편인이 오면 뭐예요? 방심하죠? 나도 모르게 무장해제가 된다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식신으로 먹고 사는 거 뒤로 하고 편인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 네. 있어요. 이게 인성이 막 왕하게 돼 있어가지고 자기 집도 없으면서 막 여기저기 퍼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간간이. 네. 이런 욕구 따위에 휘둘리지 않겠다. 네. 인간의 3대 욕구 따위에 휘둘리지 않겠다. 난 짐승이 아니니까. 인왕들 특징이 뭐냐면은 짐승 같은 걸 좀 싫어해요. 밤일 같은 거 할 때도 좀 싫어해요. 그런 거. 네, 정신적으로 굉장히 레벨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은 편인 도식이라는 게 뭐예요? 밥그릇을 뒤엎는다. 만약에 그냥 식신을 잘 쓰고 있는 사람이 편인운이 오면은 자기가 그 판단 미스를 하게 돼 있어요. 판단 미스. 자기 발등 찍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구성이 잘, 신왕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인을 끌어다가 식신으로 발현하겠죠. 최고의 연구가가 될 수 있어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한 분야에서. 편인으로 빠르게 습득해가지고 식신으로 쓰죠. 정인은 습득하는데 오래 걸려요. 네. 편인은 근데 빠르게 해서 바로 쓸 수 있다고. 대신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다른 데 튈 수가 있어요. 여기 다 편인이죠? 안 나올 수 있다고. 오늘 안 나온 사람들 다 편인일 거야, 아마. 네, 정인이 아니라. 정인인 사람 꾸준히 나와요. 어떻게든 이 끝을 보려고 해요. 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된다고요. 편인에다가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것도 편인으로 이렇게 흡수해서 상관으로 가르치는데 상관은 내 의지랑 상관없이 튀어나간다고 했죠? 네, 이들은 복사기예요. 복사기. 남들이 한 얘기를 자기 일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기꾼 될 수도 있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편인, 사기, 물론 사기는 정인이 더 잘 치겠지만은 기질은 편인이 더 많아요. 정인이 사기치면 왜 먹혀요? 이들은 진짜로 믿거든. 얘들은 옳고 그름을 아는 상태에서. 아, 아닌가? 반대인가? 반대네, 반대. 그러니까 편인은 틈이 많아요. 왜냐면 일부만 봤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도 일부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검증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학은 정인들이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줘야 돼요. 하나하나 다 검증해가면서. 나같이 편인만 있으면 안 돼. 하나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얘기하고 과장하고 오버하고 그게 잘못하면 이제 틀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가장 속도가 빠르다. 인성을 흡수해서 발현하는 거에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리고 상관은 뭐냐면은 알려주다, 가르치다, 풀어내다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잘 설득당할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면서 남을 설득하는 데는 이들만한 게 없습니다. 이들만한 게 없어요. 남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상관들이요. 틈새를 잘 찾아요. 상관인 사람들이 빈틈을 이렇게 요리조리 보다가 착 치고 들어가는 데는 1등이에요. 편인 있으면 이제 어디에 틈새가 있는지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있다가 어딘가에 공략할 수 있는 틈을 찾아가지고 훅 들어가 버려요. 정인인데 이렇게 상관을 보면은 이건 이제 상관패인.
상관은 뭐예요? 나쁜 놈이잖아요. 관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니까. 아니, 세상이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일단 사회 부정자부터 출발을 해요, 상관들은. 부정자 맞잖아요. 세상이 잘못됐다고, 난 이렇게 안 살겠다고, 여기에 맞지 않겠다고 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부정자라고 해도 괜찮죠. 근데 정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글자를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얘는 감목을 위주로. 아, 감목 말한 게 없어.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그리고 내 나중에 일간에 대입을 하면 돼요. 상관이 이렇게 있고 정관이 있어요. 관이 만들어진 관이 잘못됐대. 상관으로. 야, 너 잘못됐잖아. 근데 이 사이에 개수라는 정인이 개입되면 어떻게 돼요? 상관을 수국화하죠. 그리고 관을 보호하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시 끌어오죠, 인성을. 잘못됐다고 하는데 뭐예요?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타협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인성으로. 그래서 상관패인 된 사람들은 뭐 협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외교를 한다던가, 데모를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협상꾼으로 앉아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상관패인의 명. 잘못됐다고 출발은 하는데, 이론으로 이게 정인으로 공부도 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쫙 해가지고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요, 항상. 타협은 이들한테 맡겨야 돼요. 타협, 협상, 뭐 이렇게 중재하고 조절하고 이런 것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 이 사람 한 사람이면 다 이게 중재가 돼요. 그래서 그냥 상관이 있는 사람, 상관패인이 돼 있는 사람, 이들은 뭐가 다르냐? 그냥 상관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 잡아주지 않은 거예요, 상관 기질을. 이들은 잡아줬어요. 부모님이 교육을 똑바로 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주만 봐도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교육해왔는지가 다 드러나 있어요. 길신이 개입이 돼야지 부모님이 이렇게 관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겠죠. 관의 그 세상에 맞는, 제도에 맞는, 법에 맞는 그 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겠죠. 아니, 지도자 입장에서 얼마나 편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쫙 오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돼 있거든. 대부분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 잘못된 거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가져와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해결책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들의 능력이에요. 상관패인 된 이들의 능력. 네, 대부분 돌고 돌아서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돌고 돌아서 그게 안 되면은 내가 회사 안에서라도 정치하고 있어요. 회사 안에서라도 영향력 발휘하면서 노조 위원장이라도 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상관패인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패인이라는 거는 찰패를 쓰는 거예요, 찰패. 자, 인성은 뭐예요? 도장이잖아요. 도장을 찾다. 아, 이거 스토리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상관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자격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너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보통 아이들이 부모님 한 얘기 무시하죠. 근데 부모님이 존경할 만한 중요한 사람이면은 무시가 될까요, 그게? 예.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이 존경스럽거나 돈이 많거나. 무시 못해요, 그럼. 예. 그 둘 다 안 되면 뭐예요? 무시당하죠. 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얘기 바로 나오죠. 예. 근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는데 판사야. 나올까요, 그 얘기가? 아니, 교육도 그렇게 안 되지, 애초에. 그래서 그 인생은 흉신들이 훨씬 재밌습니다. 네, 귀신들은 재미가 없어. 그대로 그냥 살기 때문에. 뭐 안정돼 있으니까 좋아 보이죠.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한번 태어난 세상인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그거 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주어진 것만 하다가 그냥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이제 몫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안 한 것 중에서 이것과 인성인데, 편인이죠, 편인. 이거는 오리지널 인내형이에요. 뭐 답이 없어요, 이거는. 힘든 상황에서 참아서 뭐 전화 위복이 되는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들이. 끝까지 견디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어려서부터 매를 많이 맞았는데 100대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이게 살인상생이에요. 군대를 갔는데 처음에는 행군이 너무 어렵죠. 남자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처음에 저는 처음에 행군할 때 한 20km 가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옆에 개울 같은 게 막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러 접질려서 넘어질까 이 생각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게 차라리 낫겠더라고. 고통이 너무 크니까 걷는 거에 대한. 근데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익숙해지죠. 이제 어느 정도 어느새 걷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힘든 게. 그게 살인상생의 코드예요. 살인상생. 살은 뭐예요? 힘든 거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위협적이고. 그런데 이때 인성이 왕 하잖아요. 왕 하면은 이런 것들이 빨리 순화가 돼요. 살의 어려움, 힘든 것들이. 자, 좀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평가는 남이잖아요. 근데 어떤 남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남이잖아. 얘가 나한테 언제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고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배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조폭이라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그게 제일 좋겠다. 깡패다. 깡패가 내 앞에 나타나 있는 건데 인성이 이렇게 왕하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블랙 컨슈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이렇게 순한 양처럼 돼버려요. 이들이 이제 아유 고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러는데 그 상대방이 화나했던 게 막 쑥 내려가요. 인성이 왕한 사람 앞에서. 인성의 무서움이 그거예요. 인왕들의 가장 큰 무서움. 나를 훅 가져가요. 관이 있는데 관인상생이 되는데 여자가 인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성적으로 매력이 너무 이렇게 커가지고 남자가 양기가 다 빨려가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못해요. 망하죠. 진짜로요. 재생관 해주지 않으면 망해요. 그 남자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망해. 이런 코드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웬만한 거 다 한 거 중요한 것만 지금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인성 강의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하세요. 질문 있으면. 빅업이요? 빅업은 신약한데 빅업이 있다. 이러면 굉장한 피해가 돼요. 인성이 다 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응당 받아야 될 대가를 빅업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근이 있으면은 다 내 거라고. 부모님의 재산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부모님 재산 받으려면 인성 정도는 있어줘야지 받지. 인성이 없으면 받기 어렵죠. 왜? 이쁜 짓을 안 하니까. 인성이 있으면 일단 수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쁜 짓을 해요. 이쁜 짓. 해주고 쉽게 만들어요. 태도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마음이 계속 가죠. 여자도 당연히 인성 있으면 이쁜 짓을 해요. 마음이 가요. 식상들은 근데 어떻게 해요? 인성이 없고 식상들 있으면. 여자가 고르지. 네. 요즘엔 고르잖아. 네. 얼굴 뜯어먹고 살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인성은 주어진 거다, 나한테. 좋든 싫든 주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됐든, 뭐, 부모님의 유전적인 형질이 됐든, 아니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재능이 됐든. 이런 주어진 거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을 쓰게 되면은, 그거를 다 소화해요.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뽑아냅니다. 대부분 교사 쪽으로 가고요. 재성을 보게 되면은, 재성을 보게 되면 그것도 소화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네, 돈 벌기 아주 좋은 구조가 되죠. 그거 두 가지 말고는, 네, 뭐 관성으로 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다가 보다 보면 막 직업이 완성되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인성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